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구니에 양말공 던져서 넣기 첫 번째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양말공 표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백반 체육교실은 한 번 사용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양말공 힘들게 만들었었죠? 혹시 아직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오늘은 집에 흔히 있는 빨래 바구니에 양말공을 정확하게 던져서 넣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기본 움직임 기술에서 공 던지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공을 정확하게 던지면 여러모로 쓸 때가 많죠. 그중 하나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멀리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이런 생활 속 던지기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선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은 오른쪽 위에 영상에서 기백쌤과 함께 준비 운동을 하고 오세요. 준비물은 양말공 3개와 컵 그리고 빨래 바구니가 필요합니다. 빨래 바구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에 있는 것 활용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다른 바구니나 쓰레기통을 활용하세요. 그 다음 경기장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집에서 넓은 공간을 찾아서 바구니를 하나 놓습니다. 바구니에서 세 걸음을 이동한 후 컵을 놓습니다. 컵은 우리가 공을 던질 지점을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양말공 3개를 바구니에 넣어봅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리를 늘려가며 도전을 합니다. 이제는 네 걸음을 가서 도전해 봅니다. 공을 3개 넣는데요. 하나가 안 들어가면 그걸 주워와서 던지면 됩니다. 공 3개가 바구니에 모두 들어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와. 이번에도 다 넣었으면은 다섯 걸음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양말공 3개를 넣어보세요.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려워집니다. 신중해야 해요. 와. 와. 좋아. 세 개를 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여섯 걸음으로 가볼까요? 점점 걸음이 멀어지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점점 도전 의식이 불탈 거예요. 어쭈, 요것 봐라. 이런 마음 말이죠. 그렇게 계속 도전해 봅시다. 와. 그렇지. 좋아. 이거 넣고. 수업 시간이 40분이니까 수업 끝나는 시간까지 도전을 해 봅시다. 몇 걸음까지 성공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섯. 그치! 그치! 오케이! 자, 선생님은 8걸음까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기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교에 왔을 때 교실이나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이걸로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멀리서 넣을 수 있을까요? 둘이 경쟁을 하든 셋이 경쟁을 하든 정확히 맞히는 활동을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블렌디드 체육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바구니에 양말공 던져서 넣기 1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